안녕하세요. 미싱 돌리는 남자 미덜남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이 클래스의 핵심인 재봉의 8가지 유형을 먼저 알아봅니다. 기존의 재봉 강의는 소매 박는 법, 카라 나는 법, 밑단 박는 법 등 위치를 기준으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배웠다면 이 클래스에서는 위치가 아닌 유형별로 나누어 이해하고 익힐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잘 들어주세요. 유형별 단면도 파일을 첨부했으니 프린트하셔서 재봉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기존의 재봉 방식을 뒤로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단된 원단에 외곽선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보통 시접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요. 상의 같은 경우는 어깨선이나 옆선, 그리고 진동둘레는 앞뒤판이나 소매를 재봉한 후 오버룩으로 마감하면 되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바깥 옆선이나 안쪽선에 앞뒤판을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매불이나 밑단, 넥라인 같은 경우는 앞뒤판을 연결하진 않아요. 이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로 마감을 하거나 별도의 단을 달아 재봉을 합니다. 이럴 때 공통된 8가지 유형이 있어요. 챕터 1에서는 바로 마감하는 유형을 살펴보고 챕터 2에서는 단으로 마감하는 유형과 밴드 마감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바로 마감하는 경우는 외곽선이 직선인 경우와 곡선인 경우, 그리고 모서리인 경우가 있는데요. 직선인 경우는 접어박거나 말아박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외곽선이 곡선인 경우는 접어박거나 말아박으면 시접분이 모자라서 많이 울잖아요. 이럴 때 시접분에 가위집을 넣는데요. 가위집이 보기에는 안 좋고 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인바이어스나 안단으로 가리거나 감싸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네크라인과 조끼의 진중둘레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바이어스로 마감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시접이 없이 재단을 한 후 바이어스 테이프로 감싸는 유형이에요. 직선과 곡선인 경우 모두 사용합니다. 재봉을 하시다 보면 모서리를 재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낸단분이나 트임분인데요. 모서리 양면을 쉽게 접거나 말아박으면 되지만 클래스에서는 조금 더 고급 마감을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 단, 즉 소매단이나 카라로 마감하는 유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몸판이 단을 감싸는 경우와 또 하나는 단이 몸판을 감싸는 경우입니다. 말을 짧게 정리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차후에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직선인 경우는 단을 접고 재봉 후 다림질을 하시면 되는데 곡선인 경우는 가위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인바이어스나 안단으로 가리거나 감싸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밴딩 유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의 유형이라기보다 시접이나 단 안에 밴드를 넣는 방식인데요. 많이 쓰는 유형이라서 클래스에 담았습니다. 트윈 구멍을 남기고 밴드를 넣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재봉하는 방식을 익힐 거예요. 과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8가지 유형을 모두 들으신 후에 집에 있는 옷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8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접어받기와 말아받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안녕.